기독교대한 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해외선교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저는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마련한 제2단계 1차 선교사 재교육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리조트 채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선교사 재교육이 한창입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중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10가정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기성해선이가 2016년 시작한 선교사 재교육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성해선이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재교육을 모두 마쳤고 7월 5일부터 2단계 재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해선 위원장인 윤창룡 목사는 우리의 사역과 부르심을 다시금 가다듬고 점검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잘 쓰임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윤창룡 해선위원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식도, 쉼도, 재충전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재교육 시간을 마련했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을 재정비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 재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사역을 하고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한 선교사들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선교사들은 지난 재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고 특히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교육에 참석한 선교사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이렇게 재교육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다 각자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잘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또 배우는 기회 그리고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선교지에서 필드에서 직접 사역하셨던 선배, 동료, 후배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싶고 그 안에서 또 저의 사역에 새로운 방향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를 완료한 선교사들이 2단계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성해선이 소속 선교사는 57개국에서 5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선이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이 지난 4년간 1단계 재교육을 수료했습니다. 1단계 재교육이 선교사로 파송할 당시에 소명의식 회복과 사역 초창기에 받았던 상처 치유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재교육은 쉼과 안식 그리고 재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강사인 기성선교국 송재흥 국장은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개발, 선교사의 성숙한 영성 개발, 선교사의 사역 완주를 위한 필수적인 돌봄과 준비, 선교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참여형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단계 선교사 재교육은 매년 2회씩 4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